인터넷에 소문이 돌고 있다. 한 청년이 용업수를 시연하기 위해 발포정을 먹은 후 바로 콜라를 마셨다. 결과적으로 콜라와 발포정이 반응했다. 청년의 위가 터져서 ICU로 이송되었다. 콜라와 발포정이 정말 사람의 위를 터뜨릴 수 있을까? 자신의 위가 터지지 않도록 케일리는 돼지위 4개를 사러 갔다. 위를 깨끗이 씻은 후 사람의 위를 더 현실적으로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그들은 산도와 위상과 같은 액체를 추가했다. 그리고 튜브와 밸브 시스템을 연결했다. 발포정과 콜라를 먹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실험 장치 조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이제 많은 콜라를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많은 발포정을 먹는 위가 터질지 여부. 한쪽 끝은 지열 집게로 고정했다. 위 안에는 염산 용액이 있다. 푼 값은 2에서 3 정도이다. 이렇게 하면 인간의 위와 비교할 수 있다. 위에서 플라스틱 튜브가 나옵니다. 이 접합점으로 연결됩니다. 그들은 이쪽에 콜라병을 놓을 준비를 합니다. 콜라를 한번 짜기만 하면 튜브로 흘러 들어갑니다. 콜라를 다 도한 후 튜브를 고정합니다. 다른 쪽 튜브에서 발포정을 넣습니다. 먼저 너트를 넣고 자석으로 붙입니다. 발포정을 넣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자석을 떼어냅니다. 모든 발포정이 즉시 위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이쪽 튜브를 고정해야 합니다. 콜라와 발포정이 섞이기를 바랍니다. 위가 계속 커져서 터지기를 바랍니다. 그레는 위가 터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일리는 아마도 터지기 전에 장치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콜라를 도인 후 위가 빠르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레는 자신의 생각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이제 7개의 발포정을 넣습니다. 양쪽 튜브를 잘 고정합니다. 발포정이 성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콜라 탐정들이 조사를 시작했다. 그레는 생각했다. 그들은 콜라를 위해 놓여 많은 거품을 생성했다. 보통 이 실험은 탄산정제를 병에 담긴 콜라에 넣는 것이다. 그리고 드로이는 제안했다. 또 다른 차이는 위에 염산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콜라와 탄산정제의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들은 위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거 방법을 결정했다. 몇 가지 간단한 실험을 한 후에 그들은 산성 액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이어서 병을 압축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콜라를 위해 빠르게 도여 넣는 방법. 그들은 도이는 과정에서 탄산포화가 파괴되어 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은 실험을 다시 해야 했다. 천천히 콜라를 도여 기포를 유지하려고 했다. 위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먼저 돼지위를 투명한 풍선으로 교체했다. 이렇게 하면 반응 상황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천천히 도여도 콜라는 여전히 거품을 방출할 것이다. 이는 기포가 방출된 후 발포정과 콜라는 반응을 일으킬 수 없음을 증명한다. 그들은 완전히 증명했다. 발포정을 먹고 콜라를 마셔도 배가 터지지 않는다. 하지만 과학 연구를 위해 변수를 계속 배제해야 한다. 토리에게는 기포가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위와 콜라병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발포정을 넣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도우려도 콜라가 흔들리지 않는다. 다음 계획은 완전히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배가 터지지도 않았다. 콜라를 마시고 발포정을 먹는다는 소문도 성공적으로 반박되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집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테는 당신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토할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단코다. 우리는 다음 회에 만나요.